안녕하세요, 혜주입니다. 자, 오늘은 또 그래니 시간 찾아왔습니다. 그래니 업데이트가 된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5 버전에 맞춰서 모드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모드 플레이 한번 해봅시다. Let's go. 자, 모드는 또 오랜만에 플레이 해보는데 한번 봅시다.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는지. 스톡 스파이더 그래니? 이건 뭐야? 거미와 그래니를 합체한다고? 어? 아, 이게 원래는 그냥 할머니를 작게 만드는 기능이었는데 아예 어? 야, 이거 진짜 할머니 크기 왜 이래?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그거 같다. 장난감 같네요, 할머니 이렇게 작아지니까. 진짜 할머니 너무 작아져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이거. 아, 진짜 너무 귀여워, 할머니 이렇게 작아지니까. 장난감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와, 초 미니미니 할머니가 쫓아오네요. 자, 이 할머니한테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오! 그래도 빠따가 매서운 건 똑같습니다. 자, 할머니가 문을 따고 들어왔는데? 아니, 이렇게 작아지니까 할머니 뭔가 애완동물 같지 않아요? 약간 병아리 같아. 삐약삐약! 와, 이거 신기술인가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무려 할머니와 거미를 합체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운데, 오케이, 오늘 한번 합체시켜 봅시다. 그 전에 스페셜 키를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아, 스페셜 키가 어디 있을까요? 오, 나이스, 바로 찾았어요. 쭈르르르르르. 어? 여기 분신 할머니가 또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네. 이거 나중에 할머니 가족도 만들 수 있겠어요. 자, 할머니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자, 거미가 저 공격할 수 있나요, 이거? 어이? 돌아라! 빙글빙글 돕니다. 얘 상태가 좀안 좋긴 한데, 지금은 거의 거미 토네이도 스킬인데요. 자, 여기에서. 내 가만히 있어봐. 야, 이거 턱 스파이더를 키니까 갑자기 거미가 멈췄어요. 자, 잠깐만, 여기에서. 자, 이렇게 끌고 와서.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좋아! 두루루루루. 아, 할머니, 가지 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쪽에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만 거미와 할머니가 합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띠디띠디띠디. 오! 할머니, 거미, 합! 어야, 어디 가세요, 할머니? 하이. 자꾸 합치하는 타이밍에 어디 가시네. 자, 제대로 합치합니다. 거미, 할머니, 합체! 똥! 아, 야, 이게 아닌데? 합체! 아, 이것도 아니야. 이거 각도가 아니잖아. 자, 점프 뛰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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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이다. 3, 2, 1. 아, 가지 마! 가지 마! 야, 이거 합체하는 것도 쉽지가 않구만. 자,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합체! 오케이! 제가 17년의 연구 끝에 악마의 변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끔찍한 거미와 그리고 할머니 괴물과의 융합체. 그 이름하여 스파이레디.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나와라, 스파이레디! 야, 이거 완전 완벽한 합체야. 그래, 이걸 원했다고요, 저는. 이건 혁명이야. 굉장히 이렇게 작아진 할머니와 그리고 본인의 애완동물이었던 거미와 이렇게 합체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크나큰 단점이 뭐냐면요. 합체는 한건 좋은데 움직이지 못해. 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징그럽다, 진짜. 뭔가 할머니가 보스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약간 최종 보스 같은 기분? 잠깐만, 이것도 잡을 수가 있나? 자, 밑에 가서 샷건 한번 갖고 와볼게요. 어디 갔다? 아, 야! 아이! 아, 기껏 합체했더만! 다시 합체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아, 완벽한 합체였는데. 기다려보세요. 이번에 미리 샷건을 한번 갖고 올게요. 자, 다시 한번 합체시켜가지고.
오케이! 또 완벽한 합체라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샷건을 준비를 했거든요. 요걸로 한방 빵! 한번 쐈을 때 거미도 죽는데 과연 합체한 스파이레니는 요 샷건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을지 한번 봅시다. 3, 2, 1 발사! 뽕! 어? 빵! 뭐야? 무적이야? 빵! 자, 이렇게 해서 그레니 오늘은 모드를 통해 할머니와 그리고 거미를 한번 합체시켜 보았습니다. 이거 뭐랄까 굉장히 좀 심박한 기능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이렇게 거미를 합체를 시킨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그레니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